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번에 커버넛이랑 마크 곤잘레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런드리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서 나쁜 기운은 털고 깨끗하게 2020년을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크 곤잘레스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홍대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다녀왔어요.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마크 곤잘레스는 미국의 엄청 전설적인 스케이트보더고요. 이제 그분의 브랜드인 거죠. 아무래도 그런 스케이트보더가 만든 브랜드니까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스트릿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바로 이 핑크색 마크 곤잘레스의 아트웍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스토어마다 각각 다른 아트웍이 놓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벽면에도 보시면 마크 곤잘레스가 작업한 그런 보드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고, 또 한켠을 보시면 이렇게 커버넛이랑 마크 곤잘레스가 이번에 콜라보한 런드리 컬렉션이 이렇게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로고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딱 런드리 컬렉션에 맞게 그 세탁 라벨이랑 마크 곤잘레스 엔젤이랑 커버넛의 로고가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적절하게 섞인 엄청 귀여운 느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눈길이 갔었던 게 플리스 집업이었거든요? 요번에 플리스 소재가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만졌는데 너무 뽀송뽀송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가슴팍에 이렇게 로고가 아주 귀엽게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을 입었는데 아이보리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한다면 저는 블랙보다 아이보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뭔가 그 뽀송뽀송하고 포근한 느낌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같이 입은 스웨트팬츠도 이번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얘는 원래 후드 집업이랑 세트더라고요. 근데 팬츠랑 후디랑 둘다 약간 박시한 느낌이라서 좀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전반적으로 다 박시하기는 했어요. 입었을 때 아무튼 엄청 편했고, 마크 곤잘레스의 노란색 엔젤 로고가 바지 주머니 부분이랑 그리고 집업 가슴팍 쪽이랑 그리고 소매에도 엄청 귀엽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난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냥 후드 집업이랑 그리고 약간 조거 팬츠 같은 느낌의 바지. 근데 뭔가 짜잘짜잘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입었을 때 그냥 몸에 닿는 촉감이랑 그 핏감이 너무 편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얘도 로고가 아주 귀엽게 있죠? 노란색 엔젤과 커버넛의 로고와 아주 조화롭게. 기본적인 아이템이니까 봄, 여름에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았고, 핏 자체가 박시해서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컬러감에 좀 롱슬리브랑 같이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크루넥인데요. 촉감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부드럽고 뽀송한 맨투맨 같은 느낌인데 안에 기모는 없으면서 약간 톡톡한 소재인데 이거를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 왜 유튜브로 촉감은 전달이 안 될까요? 그거 만져봤으면 좋겠어. 진짜 소재가 너무 부드럽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재였어요. 옛날에는 좀 까끌하거나 불편한 옷도 되게 잘 입었었거든요?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근데 일단 몸에 닿았을 때 촉감이 좀 까끌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뭔가 못 입겠더라고요. 애초에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입을 걸 아니까 있어도 안 입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무튼 닿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로고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 크루넥. 아이보리랑 블랙이랑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입은 컬러는 아이보리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하늘색도 엄청 귀여웠어요.
그리고 크루넥이 로고가 좀 다르게 나온 제품도 있었는데요. 얘는 완전 딱 봐도 런드리 컬렉션이죠. 이렇게 세탁 로고가 이렇게 있는. 뭐 워낙 기본적인 아이템이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얘도 아까 것처럼 진짜 촉감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몸을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핏도 되게 귀엽거든요.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심심한 느낌? 저는 이렇게 맨투맨이나 크루넥 같은 거 입을 때 뭔가 이렇게 소매에 쫌쫌따리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뭔가 되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손으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로고가 슬쩍 보이면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얘도 아이보리, 블랙, 세이지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보리랑 블랙이야 둘 다 기본적인 컬러니까 솔직히 아이보리랑 블랙은 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색깔이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색깔이니까. 근데 세이지 그린 이게 은근 귀여웠어요. 뭔가 그렇게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얘도 봄에 입으면은 엄청 화사하고 귀여울 것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롱슬리브도 있었는데요. 블랙이랑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뒤가 포인트예요. 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딱 완전 런드리 컬렉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뒤에 등판이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로고 프린팅이 너무 귀여웠어서 뭔가 뒤로 딱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뒤에 좀 더 포인트를 준 반소매도 있었거든요. 반팔도. 지금 입으려면은 안에 이너로 입거나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봄, 여름에는 그냥 단독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후드루드하게 얇지도 않고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소재의 반팔 티셔츠였습니다. 그리고 런드리 컬렉션이다 보니까 코인 빨래방 같은데 갈 때 이렇게 들고 갈 법한 엄청 큰 백도 있더라고요. 친환경 소재 오리지널 터프린으로 만든 세탁용 빅백 컨셉의 가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그러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매장에 없었어가지고 얘는 실제로 못 봤는데 모델 착용샷 같은 걸 보니까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여행 갈 때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코인 빨래방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들고 가도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옷걸이랑 이렇게 수건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수건을 진짜 가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요가에 다니기로 했거든요. 정말 이제 새해 시작이니까 새해 마음으로 운동할 때 사용하려고 이거는 구매를 할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출시된 커버넛과 마크 곤잘레스의 콜라보레이션 런드리 컬렉션을 전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출시된 런드리 컬렉션을 구매하시면은 이제 피존의 섬유 탈취제를 선착순으로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무신사 기획전 페이지에서 런드리 컬렉션 발매 기념 댓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당첨되면 삼성 에어드레서 준대요. 내가 가지고 싶다. 이벤트는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어드레서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싶다 꼭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